우선 저 얼굴들을 보면 기존 CG하고는 좀 다른 게 있죠. 아예 다르죠. 뭔가 정말 진짜 같고 깊이가 있고 사귀고 싶으시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사실 뭐 예전같이 그냥 합성을 한 게 아니고 요새 최신의 그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그 연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제너라티브라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950년도 처음에 AI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 한 2000년도까지는 세상을 설명해 줬었어요. 뭐 고양이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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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뭐 이거는 뭐야. 이거를 이제 룰 베이스드 또는 이제 심볼릭 AI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빅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학습을 시켜버려요. 그냥 고양이 사진 천만 개 갖다 놓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로 무자비.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이 기계들이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 뭐야? 기술 작품 구두? 구두야?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그 안에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난 전혀 모르겠는데 뭐야 저게? 아우 징그러워. 닭다리 아니야? 에? 사람인 것 같은데 뇌인가? 이거는 사람 같아. 비너스?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악어 같은데요? 여기서 학습한 건 뭐냐면 다양한 그 누드 예술 작품들을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고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기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과 결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 음성화면 또 저희 제작진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들어볼까요? Hi,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Wednesday the 7th. For 7 people? It's for 4 people. 4 people? When? Next Wednesday at 6 p.m. Oh, actually, we reserve for like upper like 5 people. For 4 people,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be seated? For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the 7th. Oh, no, it's not too busy. You can come for 4 people, okay? Oh, I gotcha. Thanks. Yep. Bye-bye. 아, 이거 들었는데. 컴퓨터가 좀 예약하는 거. 컴퓨터가 예약하는 거야? 여자 AI, 남자. 여자도 AI 같아. 이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이게 2주 전에 발표됐어요. 5월 초에 구글 두플렉스라는 새로운 서비스인데 사실 계속 들어보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뭐 다음 주 화요일은 안 되고 일본에 디테일한. 근데 이게 가장 임팩트가 컸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들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AI는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약간 AI로 느끼지를 않아요.